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너 맥그리거, 코너 맥그리거도 지금 레슬링을 아들에게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죠. 하비백의 그 레슬링으로 당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클린치의 장점이 있다. 클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복싱을 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10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자 여러분들 얼깨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은 레슬링 장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레슬링을 왜 배우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이요. 많은 분들이 합입을 통해서 레슬링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합입이 잘하는 게 뭐죠? 하단 태클과 그 다음에 클린치 싸움. 네. 클린치의 장점이 있다. 클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복싱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희 체육관에 그 복싱을 배우시던 분들도 많으시고 주짓수를 배우시던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이 레슬링 클린치 복싱에서 많이 쓰인다. 왜냐면 이제 체육관을 하나 다니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두 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으면 세 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레슬링을 배우고 나서 복싱을 해보시면 다르시대요. 사람의 몸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다가 레슬링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움직임이라든지 몸 힘을 흘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싱에서 되게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체력! 체력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코어 트레이닝이 진짜 많이 돼요. 이 안에 속근육이 없으면 레슬링은 사람을 들고 해야 되는 동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코어 근육이 없으면 이 큰 근육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그 디테일한 사람을 잡고 넘어뜨리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부족해져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저희 체육관에 처음 오시는 분들, 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운동을 하나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체력 수준이 되게 낮아요. 뭐 스쿼트를 뭐 한 20개도 못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한 2주만 저희가 레슬링 기본 자세를 하고 기본기를 하고 버티시잖아요. 체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현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체육관 회원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하체,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코어, 모든 전신에 있는 근육들이 다 발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저는 레슬러로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격을 잘 하시려면 레슬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타격 스페셜리스트인데 내가 타격을 엄청 잘해. 근데 상대방은 레슬링을 잘해요. 근데 내가 타격을 하다 들어가다가 상대방은 나한테 태클을 들어와요. 그럼 타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짓수 하면 되지.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타격을 더욱더 자신감 있게 잘 하려면 테이크다운 방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슬링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너 맥그리거. 코너 맥그리거도 지금 레슬링을 아들에게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죠. 하비백의 그 레슬링으로 당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치에서 강점이 보이기 때문에 뭐 MMA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격에 더욱더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레슬링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이제 격투기에 관련된 장점이었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혹은 일반인 분들에게 맞는 그런 장점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다들 셧다운 상태여서 운동을 못 하고 계실 텐데 이 현상이 끝나면 운동 배우러 다들 어디로 오는 거죠? 네, 강남 레슬링. 네, 데드포인트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 그 기술 영상이라든지 혹은 뭐 저 지금 영상 PT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no one is available to take your call. 자, 오늘도 역시 피자 마루의 피자. 자, 오늘 먹을 메뉴는요. 띠리딩. 와우. 이탈리안 치즈 피자와 와우 페페로니 피자. 약간 비주얼은 약간 비슷하지만 그래도 페페로니가 들어간 거고 요거는 약간 기본기적인 느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가져와가지고 와 따끈따끈하게 맨날 체육관에서 먹었을 때 운동 끝나고 먹어야 돼서 조금 이제 따끈따끈할 때 못 먹었거든요. 오늘은
자, 먹어보겠습니다. 피자가 아주 짭조름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역시 가성비 갑 피자 마루입니다. 이 친구 이름이 마루입니다. 피자 마루, 피자 마루. 마루 먹고 싶은데 넌 안 돼 이거. 제가 페페로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피자 마루, 피자 마루. 역시 이탈리아에는 약간 토마토 소스가 베이스라면 이건 약간 햄의 향이 납니다. 맛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피자 가성비 찾을 때는 피자마루. 감사합니다.